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님이 주신 질문이에요. 다리를 공중에서 들고 시행하는 동작, 앙레르라는 동작을 하는데 골반이 엎어지거나 뒤집어지거나 막 그러면서 턴아웃도 풀리고, 자, 엉덩이 힘이 부족한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공중에 다리를 들고 하는 동작을 할 때, 여러분들은 서로 반대로 잡아당기는 힘을 쓰셔야지, 허벅지 힘을 주거나 아니면 발가락에 힘을 먼저 주시는 이런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시게 되면, 다리를 들고 있는 게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서로 반대로 잡아당기는 건 뭘까요? 자, 우리 이제 이 허벅지 부분이 있어요. 이 허벅지 부분은 골반이라는 곳에 끼워져 있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죠? 중립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중립이 되는 힘을 갖고 있으면서 다리가 올라가야 되죠. 자, 앞으로 나가는 힘은 물론 이 허벅지 내전근을 사용해서 이 정강이 부분, 이 부분이 앞으로 나가죠. 자, 이 부분이 앞으로 나가고 골반은 잡고,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이 개입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허벅지에 힘을 주고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발등에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그러면 서로 반대로 가는 힘, 그래서 무용수들이 다리를 드는 걸 보면 굉장히 길게 올라가시잖아요. 자,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여기가 통나무가 돼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자, 우선 우리가 턴아웃으로 이제 이 동작들이 올라가요. 자, 뭐 저는 원래 이렇게 정강이 뼈가 들어갔고 엄지발가락이 먼저 걸을 때 먼저 이렇게 앞쪽으로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턴아웃이 정말 잘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주 뭐 부족하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서 여기부터 이제 돌렸어요. 오른쪽 왼쪽 같이 돌렸죠. 여기에서 엉덩이 힘을 주시면 골반을 중립으로 만들 수 없어요. 자, 이 상태에 다리를 하고 엉덩이에 힘을 딱 줘서 살에 힘을 주죠. 자, 엉덩이에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골반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돼서 뒤에 이제 척추랑 만나는 부위가 있어요. 이게 엎어지면 전방 경사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뒤로 갔는데 여기 우리 척추랑 만나는 부분이 땅으로 내려가면서 좌골이 앞으로 밀리면 후방 경사예요. 자, 턴아웃을 하고 고관절을 외회전하려면 고관절이 끼워져 있는 골반을 뒤로 잡아당길 줄 아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앞으로 엎어져 있거나 앞으로 밀려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뼈, 여러분들의 이 뼈를 정말 뒤로 잡아당기셔야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뼈가 뒤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갈비뼈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앞으로 가는데 얘가 뒤로 가는 게 충분하지 않겠죠? 자, 이쪽에 복장뼈를 풀업한다고, 혹여나 풀업한다고 이렇게 앞으로 밀고 계시면 이 골반을 중립으로 사용하기가, 그래서 다리를 공중으로 들 때, 이 골반이 고관절을 데려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의 귀가 정강이 머리 복숭아뼈보다 뒤로 가야 돼요. 경추 1번이 가시면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깨뼈가 뒤로 가주셔야 돼요. 자, 어깨뼈가 뒤로 가면 여러분들 갈비뼈에 앞뒤로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앞뒤로 확장을 하죠.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 횡격막 부분, 12번 흉추 있는 곳이 앞뒤로 확장하면서 숨쉬기도 편하지만, 거기에서 시작하는 대요근, 우리 장요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요근이 있어요. 이 대요근에서 이 작은 돌기, 턴아웃 할수 있는 이 작은 뼈 돌기를 잡아당기면 턴아웃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죠. 자, 이때 허리가 뒤로 가서 공간이 생긴다면 이 골반의 뼈를 직접적으로 뒤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뼈가 뒤로 가면 끼워져 있는 고관절도 뒤로 잡아당길 수 있는 거죠. 자, 이 힘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러니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정강이 머리에서 복숭아뼈 돌려서 앞으로 가면 이것보다 경추 1번이 뒤로 가면서 귀, 그 다음에 어깨뼈가 이 정강이보다 뒤, 그 다음에 우리 등 뒤로 가셔서, 자,
이 골반이 이렇게 되지 않고 뒤로 갈 수 있는 골반을 뒤로 잡아당겨서 고관절 잡아당기시고 그 다음에 좌골이 뒤로 와서 종아리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리가 옆으로 가는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자, 무릎이라든가 아니면 발등에 엄지발가락이 먼저 나가시면 조금 곤란해요. 자, 우리가 이 무릎이 이 부분이 허벅지 힘을 주고 이렇게 밀고 나가면 이 골반, 자, 대퇴직근이라고 여기 있는 근육이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나가면서 이렇게 힘을 주고 나가면 얘가 엎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니 나가실 때 무릎이 아니고 얘가 뒤로 올 수 있게 정강이를 열어주셔야죠. 정강이가 열어주셔서 옆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귀부터 뒤로 가셔서 이 골반을 가시면서 골반에서 고관절을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얘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다리를 턴뒤를 하실 때 기둥되는 다리, 기둥되지 않고 움직일 다리 전부 다 우선 귀부터 가셔서 몸통을 앞뒤로 확장하셔야 돼요. 이 몸통이 앞뒤로 확장되지 않으면 골반이 뒤로 못 간다고 했죠? 자, 그래서 고관절, 장골 고관절까지 가셔서 다리가 옆으로 나갈 때 자, 내전근에서 정강이 머리가 가셨어요. 자,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지시면 안 돼요. 지금 계속 몸통 앞뒤로 확장하면서 이 부분이 그 다음에 고관절을 데리고 밑에 있는 좌골까지 뒤로 가셨어요. 다리를 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정강이 머리로부터 복숭아뼈가 멀리 가실 거예요. 왼쪽도 열어주세요. 자, 귀부터 뒤로 가셔서 몸통 앞뒤로 확장해서 정말 골반을 들어서 고관절을 갖고 와주세요. 이렇게. 자, 저는 이 다리를 다리로 든 게 아니고 몸통이 앞뒤로 가면서 거기에서 골반에서 고관절을 잡아당긴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스되는 동작을 할 때도 여기를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골반을 뒤로 못 갖고 오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근육의 끝점이에요. 허벅지. 근데 자꾸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되죠? 갈비뼈 앞으로 가지 말고 이 부분. 정말 장골에서 고관절을 잡아당겨서 자, 이렇게 쓰셔야 되죠.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지 자꾸 여러분이 무릎부터 이렇게 올라가시는 동작이 되지 않아야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질문 주셨던 거죠. 우리 공중으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엉덩이 힘, 엉덩이에 어떤 힘? 그냥 살에 힘 주는 거, 엉덩이에 힘을 주고 저 다리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힘 말고 정말 뼈의 위치를 이동해서 고관절을 당기는 힘. 그러려면 골반이 그렇게 뒤로 가려면 여러분 머리, 가슴이 앞으로 가시면 안 되고 앞뒤로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설 수 있는 적은 힘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신체 중력선이 지구 중력선과 맞아떨어지는 이 위치에 가셔야 여러분들이 다리를 들고도 별로 힘들지 않게 그리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자, 답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